이렇게 이런 유흥을 보여드려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남권 클럽 주변에서 이제 DJ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맥시마이트라고 하고요. 여러분께 많이 알려진 프로듀스 101 핑미 작곡가로 또 한번 여러분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좀 편한 거죠. 막 이렇게 너무 드레스업하고 막 이렇게 정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냥 뭐 그냥 친구들이랑 카페만 가듯이 네, 그 정도인 거면 되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은 너무 밝은데 자연스럽게 이성에게 접근하는 법. 그 이제 페스티벌은 이제 그 보통 기념 샷, 인증 샷을 많이 찍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자 셀카 찍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 그림 알죠? 네, 아, 좀 더 뭔가 밀착하기 디테일이죠? 편한 것 같아요. 네, 디테일이죠. 네. 가면 무슨 술을 먹고 놀아야 되나요? 무슨 술 드세요? 전 데킬라 먹고 네, 데킬라 저 그죠. 데킬라가 네 많이 안 먹어도 되고 이제 그쵸? 네 그런 어떤 배가 안 불러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 술 잘 안 먹어가지고 약간 이런 매너는 좀 지켜달라. 이제 후루라기가 이제 음악 듣는 걸 방해를 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그 문화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은 뭐 딱히 그런 거 없이 알아서 잘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약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아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라는 마음만 있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정치적으로는 저는 연관은 없고요. 네, 네. 엄마가 이제 그 의상 디자이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분도 이제 경희대학교 나오셨고 엄마도 이제 경희대학교 의상학과를 나오셨고 그런 그 정도 연관이 있지 뭐 어떤 친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원단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다 하신 이 상의 자켓을 입으신 거죠. 네, 엄마가 이제 의도한 느낌이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옷 중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었습니다. 실화인가요? 실화죠. 실화죠. 네. 네, 꿈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투모로우랜드라는 이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됐는데 이제 UMF, 투모로우랜드, 워터밤 포함해서 거의 WCD 거의 이제 모든 페스티벌에 이제 출연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서 올해 아주 재밌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그죠? 네, 올해 최초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최초는 다 김하이트 씨가 네. 다 휩쓰는 것 같아요. 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저한테 진짜 너무 큰 숙제인데요. 곡은 이미 완성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작년 9월에 사실은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제 딜레이가 된 게 지금까지 왔는데. 네, 올해 안에는 무조건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핑미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보기? 아, 맛보기라기보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장르인데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요즘 이제 퓨처베이스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곡을 만든 건데 네,